They say a drunk mind speaks sober thoughts. So baby, what are you saying? 가자, tell me one thing. When you take them shots, but the next day you're just playing. 안녕하세요, 랑둥이들 냥냥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사랑하는 브랜드인 클리오와 함께하는 영상인데요. 랑둥이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 메이크업 영상에서 클리오가 안 나오는 일이 거의 드물 정도로 제가 클리오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우리 랑둥이들 덕분에 좋은 기회로 클리오와 함께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또 핑크 머리로 염색을 한 김에 요즘 정말 핫한 여자 아이들의 우기님, 우기님 담당 메이크업 실장님께 가서 메이크업을 또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또 이렇게 아이돌 커버 메이크업 받으러 가는 영상을 제가 또 놓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켜봤고 저는 이제 준비를 다 해서 이제 샵으로 넘어갈 건데 이따가 또 제가 수정 화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쿠션을 챙겨줄 거예요. 이거 쿠션 제가 드디어 보여드릴 수 있게 됐는데 우리 렁둥이들이 제가 지난 브이로그 때 시몬스 행사장에서 발랐던 베이스 제품을 진짜 많이 궁금해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이 클리오 비건웨어 세라마이드 벨벳 쿠션이에요. 이게 피부 표현이 진짜 약간 겉은 뽀송뽀송한데 속은 촉촉한 느낌 마무리가 돼가지고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게 된 제품이라서 전 요즘에 수정 화장 해줄 때도 이거 진짜 잘 들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렇게 챙겨줄 거고 립도 이거 챙겨서 가줄 거예요. 이거는 클리오 듀이 블러 틴트 3호 애프터 라이트 핑크. 이거 컬러 진짜 예쁘거든요. 이건 사실상 쌩얼에 발라줘도 되게 예쁜 컬러라가지고 이것도 챙겨서 전 이제 메이크업이랑 헤어랑 딱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짜 너무 설레요. 요즘에 우기님이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메이크업 받을 생각 설렙니다. 그럼 얼른 저는 샵에 가서 다시 영상을 켜보도록 할게요. 이따 만나요. 네, 랑둥이들, 저는 지금 이렇게 샵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 저의 메이크업을 담당해 주실 실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제로 지금 우기님을 담당해주고 계신 실장님이라고 하십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여자아이들 우기 메이크업을 담당하고 있는 알로에 혜민 실장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또 이렇게 핑크 머리도 염색하고 싱크로율을 아주 조금이라도 높여보고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메이크업 들어가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기 메이크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비건웨어 제품으로 진행을 할 건데 네. 우기가 인기가요. 직캠이 진짜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 난리가 났죠. 저도 그거 보고 진짜 너무 예쁜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룩을 저희가 이제 커버를 해볼 건데 그 메이크업의 좀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이 뽀송한 피부. 맞아요. 그래서 그 매끈한 피부를 연출하기 위해서 이 베이스 프라이머 제품을 쓸 건데 이 제품 되게 좋은 게 비건 제품이어서 민감성이신 분들이 써도 좋고 일단 발림이 너무 좋아요. 진짜 이거 발림성이 너무 부드럽고 진짜 얇고 이렇게 맞아요. 완전 촥 밀착되는 느낌이라가지고 반을 한번 발라서 네. 보여드릴게요. 되게 얇아서 엄청 가볍게 발리고 화장 안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 맞아 이것만 딱 바르고 나가도 괜찮. 맞아요. 이게 자차 기능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선크림 대신 사용해도 완전히 좋아요. 지금 마스크 써도 선크림 진짜 꼭 발라야 되는데 이렇게 토너 기능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또 가볍고 예, 그리고 막 그 번들거리는 거나 좀 그런 걸 잘 잡아줘가지고 피부 표현을 진짜 예쁘게 만들어주고 딱 매끈하게 피부를 딱 세팅해주거든요. 맞아요. 확실히 요거 사용해주고 베이스를 해주면은 베이스가 완전 찰떡같이 잘 먹습니다. 지금 요렇게 여기는 약간 피치? 피치빛으로 이렇게 톤업이 살짝 되어 있고 여기는 조금 칙칙한 갑자기 너무 칙칙한데요? 아니 이렇게 너무 칙칙한데 약간 여기는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고 여기 이렇게 발라가지고 피부가 굉장히 예쁘게 지금 톤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진짜 제가 사용했던 것 중에서 이런 톤업 베이스 중에 가장 좀 되게 예쁘게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부드럽게 잘 발리고 약간 복숭아빛? 지금 점점 이렇게 반쪽도 나머지 반쪽도 하얘지고 있어. 우기님이 피부가 되게 좀 하얗고 약간 뽀송뽀송 애기 같은 피부시더라고요. 맞아요. 원래 피부가 조금 밝은 편인데 이제 무딜 때는 사실 좀 더 뽀송하게 연출을 하거든요. 데일리할 때는 촉촉하게 하면 무딜 때는 확실히 뽀송하고 밀착력 있게 해줘야 돼서 이런 프라이머 제품이 꼭 필요해요. 짜잔. 짠! 이게 이제 2번, 3번, 4번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돼 있는데 이렇게 이제 밝은 색 컬러는 하이라이트로 쓰면 너무 좋고 이런 거 이제 보통 잡티나 뭐 다크 가리실 때도 좋고 이런 거 이제 외곽에 되게 어둡게 자리 잡은 흉터라든지 이런 거 가리실 때 너무 좋은 딱 진짜 적정한 세 가지 컬러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컬러로
다크를 먼저 한번 가려볼게요. 포뮬러가 진짜 얇아요, 이거. 맞아, 진짜 얇고 가볍게 잘 발리더라고요, 얘도. 그래서 보통 이렇게 리퀴드한 컨실러 구매하셔도 포뮬러가 얇으면 얼룩질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얘는 진짜 너무 얇아서 이걸로 파운데이션 깔아도 될 정도. 맞아, 진짜 저도 이렇게 발라봤는데 진짜 부드럽게 잘 발리고 그렇죠. 보정력도 좋고 지속력도 좋고 커버력은 말해 뭐해. 클리오인데 말해 뭐해. 클리오 원래 베이스 제품은 되게 유명했어요. 클리오는 다 잘 만들어. 두 번째 컬러, 3번 컬러예요, 이거는. 네. 이걸로 잡티를 가려볼게요. 그냥 완벽하게 여기서 경계를 풀어서 가리실 필요 없고 어차피 쿠션으로 한번 누를 거라 색감만 조금 이렇게 죽일 수 있게. 반쯤 완성됐나요? 어때요? 어때요, 우리 엉덩이들? 제 잡티가 좀 사라졌나요? 여기는 지금 보면은 살짝 이게 잡티가 보이실 거거든요? 근데 이쪽은 이렇게 깔끔하게 커버가 됐습니다. 어때, 좀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 아, 나 인형 같아. 인형 같아? 나 못하겠어. 이 제품은 비건에어 세라마이드 벨벳 쿠션이에요. 발릴 때는 촉촉하게 발리는데 나중에 마무리감은 되게 뽀송하게 되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비건에어 히아루론 세럼 쿠션이에요. 조금 촉촉한 라인으로 나와서 많이 건조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 제품을 선택하셔도 좋아요. 벨벳 쿠션으로 무대 메이크업의 끝판왕을 한번 네. 아 근데 또 이게 뽀송뽀송한 그런 표현이 무대 메이크업에서 또 중요하니까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이번 오기 룩에서 사실은 아이 메이크업이 포인트인데 여러분 아이 메이크업이 포인트가 되려면 베이스가 진짜 완벽하게 깨끗해야 눈에 포인트가 갈 수 있어서 저 오기 베이스 할 때 진짜 베이스 시간 한 20분 정도 소요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비건에어 제품으로 한번 연출을 해볼게요. 저도 사용해봤는데 진짜 약간 겉은 뽀송하면서 속은 되게 촉촉하게 마무리가 돼가지고 피부 표현이 진짜 예쁘게 되더라고요. 펴발릴 때 엄청 약간, 뻑뻑하지 않고 맞아요. 매트한 제품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해서 사람들이 엄청 아 되게 뻑뻑할 것 같아 이러는데 진짜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이거. 일단 광이 한번 착 났다가 맞아요. 광이 진짜 예쁘게 나가지고 이거 바로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들 베이스 뭐 발랐냐고 진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퍼프 성분이 옥수수 전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엄청 더 쫀쫀하게 피부에 밀착되더라고요. 아니 이번에 비건 라인을 진짜 제대로 만드셨더라고요. 진짜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약간 이 갈고 만들었다 이런 느낌. 쿠션이라고 해서 밀착력이 약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저희가 기초 단계에 프라이머를 사용하고 피부를 매끈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게 베이스 지속력이 진짜 오래 가거든요. 이런 쿠션들은 깔아도 진짜 아침에 한 것처럼 저녁까지 유지가 되니까 꼭 같이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지속력도 진짜 좋고 무너짐도 되게 깔끔해가지고 맞아요. 짠! 이렇게 하면 이쪽은 쿠션까지 다 바른 상태고 여기는 컨실러만 발라둔 상태인데 확실히 여기가 진짜 피부가 엄청 깨끗하고 매끈하게 약간 깐달걀처럼 표현이 됐죠. 이게 벨벳 쿠션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약간 겉은 뽀송하면서 촉촉하게 마무리가 되는 제품이라서 이렇게 광이 아주 예쁘게 돌고 있습니다. 광이 진짜 예쁜데요? 이게 또 커버력도 진짜 좋아가지고 확실히 컨실러만 발라둔 쪽보다 한 번 더 커버가 딱 된 느낌이죠? 보기만 해도 너무 쫀득쫀득하다. 그치, 진짜 이게 쫀득쫀득한 피부 표현이 되거든. 찹쌀떡 같잖아. 짠, 영둥이들. 전 이렇게 하면 베이스는 끝났습니다. 속에서 나는 그런 속광이 예쁘게 나가지고 진짜 피부 표현이 완전 대박이에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메이크업 툴 따로 사용 안 하시고 퍼프로만 계속 해주셨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밀착력이 장난 아니죠. 이제 저는 색조 메이크업에 들어가 볼 겁니다. 브로우 솝이라고 비누예요, 비누. 오~ 브로우를 이렇게 살리는 비누인데 신기하다. 브로우 솝을 이용해서 진짜 이번에 모든 이들을 다 외국인처럼 만들려고 하죠. 눈썹을 올려줌으로 인해서 아이홀이 좀 넓어지고 그래서 이국적인 느낌이 조금 더 살지 않았나. 이거 뭔가 탐나는 걸? 집가서 주문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붙일 수 있어요. 우와, 신기해. 결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때 우기님 색조 메이크업이 약간 어떤 느낌이었어요? 너무 아쉬운 게 라인이 컬러였어요. 초록색 라인에 언더에는 핑크색 포인트가 있었는데 안 나왔어. 아 진짜요? 이번에는 홀을 좀 잡은 느낌에서 가운데 동공에만 살짝 포인트로 색감을 좀 올려줬어요. 여기 뒤에 삼각존을 약간 붉은 톤의 펜슬로 포인트를
줄게요. 우기가 귀여운 느낌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는 귀여운 느낌이 나지 않게 하려고 라인도 조금 올려서 포인트 있게 잡아줬어. 색깔 되게 예쁘죠? 매력적이다. 블루 느낌도 있으면서 그린이 블루? 살짝 있는 되게 오묘한 컬러의 라인이 약다고요? 오! 보인다 보인다! 우와! 예쁘다! 예쁘죠? 예쁘다. 여기 이제 삼각존은 살짝 핑크톤으로 그 펜슬을 그냥 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색감 있는 라인이랑 색감 있는 걸로 삼각존을 잡으면 조명 받았을 때 좀 더 맑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꿀팁! 꿀팁 알려드릴게요. 애교살을 확장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컨실러로 자기가 갖고 있는 애교살보다 이렇게 딱 보시면 이렇게 갖고 있는 애교살 선이 있거든요. 밑에를 밝혀줘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을 밝혀서 애교살을 더 통통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브러쉬를 그 부분에 맞춰서 채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붙였던 걸로 이제 더 그 밑에를 그려줄게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래 갖고 있는 애교살보다 여기 범위가 좀 넓어졌죠. 아까보다 진짜 통통해졌죠? 대박. 여기가 길거나 조금 넓으신 분들은 이렇게 밑에를 확장하면 중안부가 좀 작아 보이는 효과 있어요. 꿀팁 꿀팁 꿀팁. 무기 속눈썹 자체가 워낙 좀 예쁘게 나 있어요. 그래서 안 해도 쫑쫑쫑 이 결감이 좀 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조금만 붙여도 속눈썹이 자꾸 보여. 어우! 예뻐지고 있어. 먼저 속눈썹도 같이 붙일 건데 가운데 포인트로만 붙여줄 거예요. 언더까지 붙였습니다. 볼륨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해볼게요. 눈이 아주 3배가 확장이 되었는데요? 오! 너무 예쁜데? 열심히 턱도 깎아주고. 무대는 조명이 강하기 때문에 아이돌의 생명은 쉐딩이다. 거의 얼굴에 반을 쓰고 있는 어, 느낌 나와, 느낌 나와. 느낌 나왔어. 우기님이 눈썹 밑이 않나? 어, 맞아. 점이 있으시죠? 아, 그, 나 지금 여기 찍어, 씨. 무대 하나만 살려줘야 되거든요, 여기, 여기. 잘 찍죠, 점? 네. 역시 전문가의 손길. 전문가야, 아, 전문가? 탈색 모이신 분들은 헤어라인 어떻게 채워요? 진짜 여러분들 위한 클리어 이런 섀도우가 있거든요. 진짜 저는 우기 거의 이 색으로. 근데 만약에 머리 더 밝다 그러면 노란 톤이다. 그럼 약간 이런 톤. 이런 식으로 헤어라인을 맞춰주면 아주 자연스럽게 됩니다. 짠! 완성! 이제 메이크업은 이렇게 하면 끝이 났습니다.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쁘죠? 기가 막혀. 이제 여기에서 머리까지 해주면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머리까지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혜민 실장님 감사합니다. 저 이제 그 명우기로 만들어주셨거든요. 아, 너무 예쁘셔가지고 근데 진짜 우기 느낌이 있어요. 아, 너무 매력 있으시다. 머리까지 한 모습 저도 빨리 보고 싶네요. 제가 힘든 머리를 그렇게 가셨나요? 아, 벌써 귀엽다. 왜 저는 아침에 우기를 만들었어? 짠! 양동이들 전 이렇게 하면 헤어랑 그리고 메이크업 모두 다 끝났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 메이크업도 너무 예쁘게 잘 됐고 헤어도 완전 제가 딱 원했던 그 우기님 헤어가 완전 예쁘게 나와가지고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우와 진짜. 아. 우와. 대박. 아 근데 진짜 제가 우기님이 인기가요 때 했던 그 헤메코 전부 다 완전 레전드라고 다들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해봤는데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진짜 와 너무 예쁘고 우기님이랑 비슷해. 진짜? 내가 사진을 봤거든 아까 처음으로. 근데 너랑 약간 이미지도 비슷하고 약간 큐티 섹시? 지금 근데... 큐티 섹시 맞아? 어 맞아 맞아. 아 너무 귀엽고 섹시해. 야 우와 뭐야
그 표정 뭐야? 근데 진짜 롱둥이들 피부 표현 장난 아니죠? 너무 예쁘게 잘 됐죠? 그 겉보속촉의 약간 정석의 느낌이야. 진짜 대박. 뭔가요 그거는? 짠! 이게 부기님이 사용하셨던 거랑 제가 똑같은 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로맨틱하잖아. 로맨틱하기엔 약간 이게 로맨틱하기엔 상당히 좀 하드한 무서운데요? 하드한 액세서리인데? 탐발 꽉 조금 되나요? 네. 적당히 해주세요. 이 정도? 네. 우와. 짜잔. 아, 제가 랑둥이들 어제 제가 톰보이 커버 찍고 왔는데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 우리 랑둥이들 다 보셨겠죠? 봤겠지. 진짜 제가 우리 롱둥이들 덕분에 이렇게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클리오와 함께하게 되어가지고 너무 신나요. 계속 먹으러 왔어요. 밥 먹으러 온 메이크업 희매입니다. 이제 조명이라도 한번 켤까요? 우와. 너무 잘 어울려 지금. 썸네일 여긴데 내가 봤을 땐? 자기야. 나 연예인이랑 밥 먹는 것 같아. 네? 즐겨. 와 진짜 이제 좀 있으면 사라질 거야. 나 진짜 우기님이랑 이렇게 식사를 할 줄이야. 네버랜드. 나는야 네버랜드. 자기야 됐어. 근데 아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아 진짜로 최근에 이렇게 반한 적이 없었는데.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못 맞췄잖아. 아 진짜. 이거는 안심 스테이크. 그리고 이거는 내 사랑 김치 볶음밥. 와우. 장이야. 지린 밥. 뭐지? 역시 일하고 먹는 밥이. 짱 같아. 개 맛있을 거. 맛있어. 너무 맛있다. 아주 굿이에요. 짠. 저희 마지막 메뉴. 저거 까르보나를 싫어하는데요. 원래 싫어하거든요. 진짜 싫어해요. 근데 뭔가 먹고 싶어가지고 시켜봤어요. 맨날 뭘 먹을 때 원래는 안 좋아했는데 요즘 맛있다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한다는 거야. 아 진짜? 응. 원래 싫어하는 까르보나를 한번 먹어볼까? 어. 와 뭐야 명두이들 저는 오빠랑 완전 꼬셨습니다. 거의 다 탈탈 긁어먹었어요. 아까 챙겨왔던 비건 에어 벨벳 쿠션으로 수정 조금만 하고 갈게요. 저 식당 이동하면서 마스크도 계속 쓰고 있었는데 피부 표현이 아직까지 굉장히 예쁘게 살아남아있죠. 이게 지속력이 진짜 좋아요. 제가 그때 시모스 행사장 갔던 날도 아침부터 진짜 늦은 밤까지 있었거든요? 근데도 피부가 진짜 예쁘게 잘 남아있었던 만큼 이게 지속력도 진짜 짱짱해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네, 렁둥이들 저는 이렇게 메이크업 다 받고 그리고 밥도 맛있게 잘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오늘 일찍부터 돌아다녔는데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피부가 무너짐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하게 예쁘게 깐달걀 같은 피부를 유지하고 있죠? 요게 수정 화장할 때는 어떤 느낌인지 우리 렁둥이들한테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쿠션을 한 번 더 올려볼 텐데 비건웨어 세라마이드 벨벳 쿠션 3호 리넨 컬러 사용해서 여기 지금 마스크 있던 부분 요런 쪽을 한번 살짝 가볍게 두드려볼게요. 이게 진짜 덧발라도 발릴 때 자체가 엄청 촉촉하게 발리는 쿠션이라가지고 밀리거나 들뜨거나 하는 거 없이 레이어링을 해도 되게 예쁘게 연출이 되는 그런 쿠션이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도 이렇게 들뜨는 거 하나 없이 되게 촉촉하게 겉보속촉한 마무리로 다시 한 번 더 표현이 됩니다. 제가 오늘 사용했던 요 클리오 제품들이 전부 다 비건 라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손이 더 자주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또 최근에 PT랑 필라테스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갈 때도 일회용품을 줄이고자 텀블러를 챙겨간다던가 그렇게 일상
속에서 좀 소소한 것부터 실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일같이 사용하는 화장품도 하나하나씩 좀 신경을 써서 사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비건 제품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제작돼서 그런지 쿠션 케이스도 PCR 소재를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리필팩도 알루미늄 합지를 줄여서 이런 반투명 원단으로 제작되었고 쿠션 퍼프도 발효 옥수수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친환경 소재로 제작이 되었어요. 쿠션도 그렇지만 프라이머랑 그리고 컨실러 성분도 모두 비건인 제품이어서 동물 실험도 하지 않고 유해 성분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비건 친환경 하면은 되게 엄청 거창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요렇게 일상에서 나만 아는 그런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 해나간다면 나와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비건 라이프에 한 발짝이라도 조금씩 다가설 수 있다는 게 되게 의미 있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우리 렁둥이들께 보여드린 제 사랑 클리오의 이 비건 헤어 4종은 올리브영에서 4월 동안 20% 할인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우리 렁둥이들도 저렴할 때 겟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랑둥이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만나요, 우리 랑둥이들.